안녕하세요. 입질의 척입니다. 자, 지금부터 5월까지는 대게가 가장 살이 많이 찌는 시기입니다. 한마디로 제철이란 얘기죠. 그런데 여러분,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대게 껍질에 붙어있는 이 검은색, 이것은 바로 알입니다. 무슨 알이냐고요? 다름 아닌 바다 개거머리 알입니다. 예,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. 우리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지만 사실 이 검은색 알이 가지는 의미가 제법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알이 부화했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. 잘 보시면 지금 꼬물꼬물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이게 바로 바다 개거머리 새끼예요. 이게 조금 있으면 대게를 떠나서 이제 바닷속을 유영하게 됩니다. 그리고는 성체가 돼서 다시 알을 낳겠죠. 자, 이 거머리 알이 많이 붙어있을수록 대게 살이 꽉 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예,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. 대게는 금어기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산란기 때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잡지 말라는 거죠. 그 시기가 6월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대게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유통할 수도 없습니다. 냉동 대게가 아니면 맛보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런데 대게 조업이 허용되는 시기가 12월 1일부터예요. 대게가 새 옷을 입고 나서 12월 1일까지 대략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거머리 알이 부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왕이면은 그 수조의 그 많은 대게 중에서 거머리 알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무래도 탈피한 지 오래돼서 확률이 높겠죠. 그런 의미에서 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이 좀 꽉 찼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머리 알이 없다고 해서 살이 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. 거머리 같은 경우 알을 붙일 때 주로 단단한 바위에 붙입니다. 바위나 그 주변에 사는 골뱅이, 조개 껍데기에다 붙이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바위가 없다면 예, 대게에다가 붙이겠죠. 이 대게가 암초가 많은 곳에 서식하기도 하지만은 암초가 없는 모래바닥이나 이제 진흙바닥에도 서식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서식지에 따라서 거머리 알이 많이 붙은 대게도 있고 또 아예 없는 대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덜 찼다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. 우리가 수산시장 뭐 수조에 있는 대게를 고를 때 보면요. 그 수조에 든 대게는 대체로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잡힌 대게일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랬을 때 알이 많은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다. 그러면 이왕이면 알이 많은 것을 고르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알이 많이 붙은 것일수록 대게가 탈피한 지 오래됐고 살도 많이 찼을 확률이 높지만 알이 없다고 해서 살이 덜 찬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이 개껍데기에 붙어있는 거머리가 부화 직후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 대게 안에서 기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은 낭설입니다. 한 번은 삶은 게를 뚜껑을 열어서 먹는데 게살이 시커먼 겁니다. 언뜻 보면은 이 게살이 검기 때문에 거머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생충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징그러웠거든요. 그런데 이것은 뭐 기생충이나 개 거머리가 아니라 단백질이 검게 변성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보통은 대게가 운송 도중에 죽을 수도 있죠. 또 대게가 죽어버리면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급히 냉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은 주로 냉동한 대게에 일어나요. 이 냉동한 대게를 해동해서 판매하거나 해동한 다음에 뭐 수시간이 지났다거나 했을 때 게살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단백질의 시간이 지나고 공기와 계속된 접촉이 일어나면은 산화가 됩니다. 그러면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때 티로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티로신이 티로신이나 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으로 변해요. 이 멜라닌으로 변하게 되면 게살이 검게 변합니다. 이걸 보고 가끔 기생충이나 개 거머리를 오해하곤 하죠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를 삶아 드시는데 딱 열었을 때 게살이 검게 변했다. 그러면 그것은 냉동대게일 확률이 높아요. 자, 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냉동게를 구입해서 드시더라도 해동을 할 때 천천히 해동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실온에 둬서 아주 긴 시간 해동을 해서 하면은 검게 변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흐르는 물에
이렇게 계속 노출시켜줘서 단시간 내에 빨리 해동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무엇보다도 뭐 냉동한 대게를 구입하기보다는 신선한 대게, 활대게를 구입해서 사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. 만약에 여러분이 쪄드시는데 이 검은 살이 나왔다.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느냐? 사실 선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예, 단지 이제 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맛은 그대로고요. 선도에도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게살이 검게 변해 있으면 굉장히 그 먹기가 꺼림칙하잖아요. 상품성에 굉장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게살의 변성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게딱지에 이 검은 알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보기에는 약간 혐오스러울지 몰라도 사실 이런 것들은 탈피한 지 오래된 게, 특히 대게는 1년에 한 번씩 탈피한다 그러잖아요. 대게가 14년 동안 예, 잡히지 않고 또 포식자로부터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대게를 박달 대게라고 합니다. 예, 정말 오랫동안 산 것이죠. 그만큼 이 살이 꽉 차고 상품성이 아주 높은데 이런 대게가 보면은 이 거머리 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머리 알이 붙어는 있는데 대부분 적게 붙어 있거나 많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게 섞여 있다면 이왕이면 많은 것을 고르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대게 껍질에 붙은 이 알갱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, 해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